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쭉. 한 화면에 보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이 정도를 복사해서 밥하고 화면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뭐 2, 3초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높임말로 하시려면 높임말을 선택하시고 번역 수정을 누릅니다. 그다음에 대조해 가면서 하면 되겠죠. Teach us to the best they know how. 한다. 이건 좀 어색했네. 교사들은 방법을 노하우 방법을 알때 최선을 다한다. 방법을 알면 최선을 다한다. 해볼게요. 대충 한번 읽어봐서 눈으로 전문을 저 흐름은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들의 자신이 아는 방법을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방법을 알면 최선을 다한다고 확신한다. 나는이란 말은 좀 T자로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더 잘하기를 원한, 그들 좀 어색하죠? 선생님들이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만약 우리가 우리는 여기서 교장이죠? 교장이 이제 교사들이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둬야 한다. 초벌이니까 문장을 뭐 매끄럽게 하는 것까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문맥만 통하면 넘어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들 자신들이 이게 지금 이걸 일일이 고치기 어려운데 나중에 자꾸 누적되다 보면 관용적으로 이렇게 좀 파파고가 인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아는 자신이 아는 선생님 복수보다는 선생님이 교사가 들들 하는 거 별로 그 자연스럽지 못하죠. 교사가 자신이 아는 방법 자신이 방법을 잘 방법을 아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교사가 새로운 기술을 실행 옮길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걸 분해해서 이게 말이 되는 Let's break this down and see if we'll 통한 break this down. Break this down 분해하다. 쉬는 시간 내려놓다. 바닥에 밑바닥에 놓다. 내려가라. 이것을 좀더 살펴보자 뭐 이런 적이겠는데 의미가 통하는지 이게 의미가 통하는지 좀더 살펴보자 브레이크다운이니까 살펴보자 정도로 일단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수업 교실 관리라고 여기 계속 그러네요. 수업 운영부터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수업 운영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초벌 번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물론 이 전문을 한번 쓱 눈으로 읽어봤기 때문에 흐름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죠. 만약 우리가, 저는 뭐, 잠안올 때, 잠자기 직전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잠안올때 이렇게 쓱 보고, 또 혹은 새벽에 일찍 잠이 깼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흐름만 파악하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죠. 좌절하게 되고 잠재적으로 메신저로부터 소외될 수가 있다. 메신저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메신저는 거기 지금 교장이겠죠? 예. 소에 거리를 둘수 있다. 디스인게이지. 자, 여기 어떤 단어를 좀 철수한다. 군대가 철수한다. 메신저로부터 전 포텐셜 요건 좀 의역을 좀 할까요? 그들은 좌절하게 되고 메신저가 여기서 결국은 교장이 되겠죠? 그런 말을 한 사람. 그래서 그냥 교장으로부터 이렇게 의역을 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다 있다를 두려고 할지 모른다. 의미가 통하시나요? 네. 만약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좀 어색하네요. If we tell people to do something, 가르치지 않고 we are announcing that we don't know how it. 우리도 가르치지 않고 무언가를 말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나 밝히는 셈이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 너무 표현이 좀 그렇다. 모든 교사들은 그들이 아는 한 그들이 교수를 알때 그들이 아는 한에서 베스트는 방법을 모든 그들이 방법을 안다면 교실을 가장 잘 관리할 것이다. 그렇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는 일관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업 운영이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좋은 훌륭한 수업 운영이 그렇죠. 수업 운영이 되면 뭐 수업 운영이 교사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선생님이 예의 바른 학생들을 원하지 않겠는가? 원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원하지 조금 원하겠죠. 수업 운영에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어려움을 겪는 교사는 당연히 그렇죠. 결국 학생들의 행동에 슬쩍 한번 넣어볼까요? 낯선 행동. 네. 학생들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만약 그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당연하죠. 최고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실을 수업을 여기 지금 클래스가 이제 수업이 수업을 잘 관리할 수 있지만 최고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잘 관리할 수 있지만 모든 선생님도 have to manage school 좋은 수업 운영 기술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노하우를 전수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모두 하고 완료를 눌러서 파파고가 이제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요것을 이제 볼까요? 어디 갔나? 여기 뭔가요? 예, 이 부분. 예. 또 만일을 위해서 저장을 해 놔야 되겠죠? 예, 괜히 또 날라가 버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늘 원본은 사실 잘 보존을 해서
복수로 7장, 오늘 7장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문장을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